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최초 공개. 저는 이 공부 방법으로 실제로 네. 장학금도 100% 의대 탑티어의 전액 장학금 받는 공부법. 공부법 시리즈 오늘은 예비 의사 박주하 씨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모셔야겠다. 아, 영광입니다. 예, 제가 영광이에요. 눈에 영혼이 없는데요, 근데. 아~ 오늘 그러면은 제가 만든 컨텐츠라기보다는 이거 박주하 선생님께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의 기반이 이해를 바탕으로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이해. 하는데 되게 식상하지 않으세요? 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이해가 중요하다. 이거는 마치 수능 제목 문제를 풀 때 중심 내용을 찾아라. 이거랑 비슷한 거. 노잼이죠. 그걸 못 찾아서 못 풀고 있어? 대학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데 수업 때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라고 네. 참 식상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열심히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고 그렇죠. 네. 되게 오래 앉아서 계획대로 공부 양을 끝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많이 네. 설명을 하는데 맞아, 맞아. 내가 하는 공부는 좀 이해를 많이 요하고 엄청 어려운 시험 뭐 행시나 아니면은 네. 변시나 이런 거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서술형 시험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메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이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적용이 됐거든요. 타율이 네. 좀 좋다. 이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점을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이게 별거 아닌 질문인데 이게 사례가 들리고 왜 사례가 들리죠? 직접적으로 학점을 물어본 사람이 아. 저는 4.25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10% 네. 안에 드는 아. 제목 정했습니다. 의대 탑 이 이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뭐 누구나 그냥 이해하려고 하겠지 예,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핵심을 딱 말하면 정답 뭐냐 육하원칙인 것 같아요. 오. 육하원칙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what이라는 걸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한 줄로 정의를 해보는 거죠. 치매는 뭐다? 딱 치매는 까먹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기능 손상으로 뭐 일상생활에 손상을 받는 키워드가 두 개인 거죠. 인지기능 손상 때문에 일상생활도 손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인지기능만 손상이 된 거는 치매가? 아니, 아니다.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자기가 what을 만드는 거죠. 이게 치매가 무슨 질환인지 알았으면 그럼 그게 왜 생기는데?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베타아밀로이드하고 뭐 타우 단백질이나 신경퇴행성 물질도 뇌세포에 축적이 생겼다고. 아 그러면은 그거는 왜 축적이 되는 거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약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 기술로는 그런 약이 없어요. 아. 그래서 뇌세포 손상을 막는 뭐 항콜리즘 약물을 지금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What, why, how 순서대로 가야 돼요, 항상? 아, what, 그런 why,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가 저 같은 경우는 의학이니까 저는 이 순서로 하는데 이 단어 뜻이 뭐지? 뭐 사유라는 거의 뜻이 뭐지? 사유를 왜 해야 되지? 사유리? 사유리? 아, 너무 힘들어. 사유리? 아. 그 다음에 where로 가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어느 뇌가 손상이 되는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떤 생활의 영역에서 where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뇌 부위는 어디가 손상이 됐냐? 천두엽이 손상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럼 when? 언제 치매가 잘 생기냐? 누구한테 잘 생길까요? 60대가 넘어가면 유병률 10%고 90대가 되면 40%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솔직히 거의 사기네요. 어떤 사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필패네요. 아, 네. 주제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렇고 근데 이게 치열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조금 졸리더라고요. 네. 누가 그러면 치매에 취약한가? 후까지 가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아, 아포 2포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취약하구나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6개의 질문들을 던져서 네. 이런 정보를 얻고 그럼 제가 이거를 스스로 질문 던지고 스스로 답을 했잖아요. 그럼 기억이 훨씬 오래 남아요. 그래서 치매라는 어떤 질환에 대한 그룹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아,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에 기반해서 육하 원칙을 생각해라 이건데 그러면 이거는 뭐 어디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좀 복습에 좀 중점을 둔 거죠.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많이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습도 하고 또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예습을 할 때는 의대 탑티어는 이렇게 예습한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록과 교과서를 딱 옆에 두고 목차를 좀 많이 봐요. 여기 바로 교과서만 봤어요예요 여기에. 그거는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목차 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공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짜 네. 책을 다 읽으라고까지는 안 해요. 저도 다 안 읽고 목차를 보고 굵은 글씨를 좀 봐요.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네. 대제목하고. 중제목까지 뭐 시간이 되면 소제목까지 보고 그거를 펼쳐놓은 상태로 그다음 교수님 강의록을 봐요. 뭐 강의 목표나 아니면은 목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구나를 거기서 파악을 하는 거죠. 와 탑티어는 다르구나. 뭔 소리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먼저 보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좀 손을 끼치긴 하고 그걸 먼저 본다라는 게 그리고 교재 정리한 거랑 이거를 이제 매칭시키기 시작한다. 그렇죠. 거기서 키워드를 뽑는 거죠. 내가 수업 시간에 뭘 중점적으로 들을지 예상을 하는 거죠. 오.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부 방법 자체가.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기 되게 웃긴 게 학생 입장에서 지금 네.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교재를 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대제목을 내가 잡을 때도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를 배우면 하나의 그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생각하시고 만드시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데 그치? 그걸 듣는 애는 한 카테고리에만 초점 맞추다가 보니까 이 나머지하고의 연결성을 그래, 잘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놓치는 거야. 지금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너무 감동! 배 앞에서 눈물 지으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시험을 문제를 냈어. 네. 근데 그거를 걔가 잘 맞출까 못 맞출까. 걔는 맞출 수밖에 없지. 이거 전형적인 어떤 말이 있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여기에 확실하게 강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미 나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 내가 약간 내 예고편을 보고 들어온 거죠. 쉽게 와. 말해서 영화를 보기 전에 그렇죠, 그럼 좀 네. 재밌잖아요. 와. 몰입을 해서 보는데 그럼 필기를 어떻게 하냐?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키워드가 나올 때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필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는 거죠. 느슨하게 듣지 않는 거죠. 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대학원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갑자기. 아 진짜? 대학에 가고 싶었어. 이렇게 공부하면 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스케줄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계획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 고등학생이라고 치면은 한 달 정도 내신 대비를 하겠다. 일주일 동안은 뭐 무슨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무슨 공부하고 네. 계획은 누구나 세우죠.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계획은 누구나 있어. 학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작년 5월에 이제 시험 준비를 앞두고 네. 계획표를 세웠던 건데요. 보시면 좀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보이세요?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네. 빨간색. 빨간색 같은 경우는 고정이어서 수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만이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전날에 제가 공부했던 거를 복습한. 보통 수업 시간이 9시니까 그 전까지는 전날 복습을 끝낸다라는 마인드라서 아. 수업이 있든 없든 9시 전까지는 내가 전날 했던 공부를 한 번 더 보겠다. 제 기억에는 아마 이 녹색이 1회독하는 거고 검은색이 2회독하는 2회독제가 이 검은색으로 네, 쓰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2회독은 보고 들어가자 주의여서 이렇게 지금 색깔을 구분해서 표기하는 이유는 1회독만 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위해서 네 맞아요. 진짜 정확해요. 2회독까지 했다라는 네. 거를 자기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네, 과목이 네. 많다 보니까 네 내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다는 거를 의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뭐 생각난 질문 그런데 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플랜을 막 적어놨어요. 이 녹색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분명히 녹색 공부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계획을 잘 짜면은 4.25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계획뿐만이 아니라 공부 내용을 자기가 소화를 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화도 반드시 시청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박주환 선생님 모셔가지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 영상은 어떤 준비를 해주실 건가요 혹시? 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즈원 조유리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웃지 마요. 웃지 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진단을 이것만 갖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색은 뭐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왜 우리가 이 탈모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잠깐 일어났는데 그 윤은관 선생님 머리에 흰 머리가 네네. 보여가지고 뽑고 원형 탈모의 특징적인 게 있다고 제가 서치를 했는데 그걸 확인해 주겠다. 아직 의사가 아닌데 이런 의학적인 그 학습을 한 상태니까. 근데 이게 만약 뽑았는데 흰 머리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를 해야죠. 모근이 안 뽑힌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조금 많이 비어 있긴 했어요. 네. 거짓말. 네. 화내고 있어. 보인다. 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 아닌 것 같아. 나 강희롱이랑 비교했을 때 아닌 것 같아. 정확한 소견은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없는 걸로.